안녕하세요. 케이라 플레르입니다. 치킨망을 고정할 때는 테이프를 사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큰 꽃들을 먼저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드라이된 목수국이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고사리로 약간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자, 이제 앞모습 여기까지 봐주세요. 리시안 셔츠를 이제 펴줄 건데요.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히 펴주세요. 피면 이런 모양이에요. 예쁘죠? 아래쪽에는 침봉이 들어있어서 침봉에 잘 고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라일락을 이용해서 라인을 잡아줄 건데요. 라일락은 끝선이 굉장히 예뻐서 이런 내추럴한 센터피스에 잘 어울리는 소재예요. 오른쪽 끝선에도 라일락을 사용해서 라인을 잡아볼게요. 플록스가 굉장히 예쁜 색상이 나와서 이 플록스를 사용해서 이제 안쪽을 채워줄 거예요. 이제 필러 꽃들을 사용해서 치킨망 안쪽을 다 채워주셔야 되겠죠? 일방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지만 뒷부분까지 꽃을 넣어주셔서 깊이감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꽃의 라인감을 잘 보고 라인을 살려서 꽂아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혔죠? 꽃들을 사용해서 꽂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꽃은 마트리카리아라는 꽃인데 카모마일의 꽃이에요. 허브라서 향도 굉장히 좋아요.
줄리아라는 장미인데요. 이 줄리아 장미는 얼굴이 크지만 줄기가 굉장히 얇아서 라인감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살려서 좀 길게 꽂아줬어요. 얼굴이 작은 아네모네는 좀 길게 꽂아주더라고요. 앞에서 봤을 때 깊이감을 표현해주는 꽃이에요. 뒷부분에는 얼굴이 작은 장미를 이용해서 뒷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이 장미의 이름은 옐로팡팡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초콜릿 코스모스를 사용해서 더 길게 라인감을 빼줄 건데요. 초콜릿 코스모스는 정말 향이 초콜릿 향이 나요. 굉장히 신기하고 귀여운 꽃이에요. 진짜로 완성이 됐는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케이라 김혜진입니다.